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철입니다. VCR 무지갯빛으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VCR이 뭐냐면 볼륨, 코러스, 리버브. 정말 간단하죠? VCR 우와 대단합니다. JHS 페달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고퀄리티 그런 페달 기어로서 가격대가 좀 상당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상당한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언 아담스의 시그네처 모델로 이제 코러스나 리버브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볼륨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로 퍼즈나 아니면 뭐 따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앰프 느낌으로. 네, 우선은 디자인적으로 신경 많이 쓴 게 딱 보여요. 몇 킬로니? 300g. 네, 아우, 300g. 아주 귀염귀염 똘망똘망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Yeah! 형형 색깔 무지개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라이언 아담스 시그네처 VCR 페달입니다. 이게 80년대 칼라테레비 뭐 그런 느낌. 6시쯤에 화면 조정 시간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색동저거리로 연상하게 하는, 예,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추석이잖아요. 예. 네. 이거 봐. VHS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JHS. VHS 로고를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 붙였습니다. 야. 예, 대단해요, 얘네는. 자기네 로고 아무데나 다 박아 놓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얘네가. 네. 그냥 아무 뭐 페달 사갖고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지낼 거라고 막 우기고. 예. 네, 이거 진짜 이 디자인이요, 우선 딱 돋보이는 게 그 라이언 아담스라는 그 블루스 느낌의 기타리스트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예. 그 뮤지션이 어떤 밴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예. 아니면은 뭐 존 메이어 느낌의 그런 기타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동영상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는 정보가 잘 없어서. 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 설마. 헐, 그 사람을 모르냐 뭐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우리 와 발릴 수도 있겠네. 차라리 메탈리카를 몰라라 막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레드 제플린은 아니야?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나 미치겠다. 아, 브라이언 아담스도 아니고 라이언 아담스는 갑자기 나오니까 나 이거 개발자인 줄 알았어. 개발자. 아, 개발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시그네처라고. 네. 합니다. 네. 미국에서 워낙 땅덩이가 넓고 뮤지션이 많다 보니. 네. 저희가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JHS 페달 VCR. VCR. 네, VCR을 제가 이상하게 읽었어요. 네. 네. 라이언 아담스 시그네처인데요. 얘는요, 한 그 페달에 세 개의 콜라보가 들어있는. 어허. 그리고 한 개의 노브로 모든 기능을 온오프 시킬. 예. 수 있는. 네, 그렇게 간단 명료한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친절하게 세 개, 한 개에 하나씩. 예. 배포가 돼 있어요. 얘 뭐냐면 이거 세 개네요. 그러니까 세 개. 그렇지, 그렇지. 볼륨 하나, 코러스 하나, 리버브, 리버브 하나. 얘는 온오프예요, 온오프. 그래서 얘로 온오프 하잖아요. 네. 온오프는 세 개 다 켜지니까, 아니 안 쓸 거는 오프 시켜라. 아, 이게 온오프. 이게 밑과 오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볼브 볼륨. 리볼브 볼륨만 있는 거고. 네. 이제 다 키 다 키면은 세 개 다 작동이 거고? 되는 거고. 네, 참. 대박. 참 쉽게 만드는 게 요즘 대세인가? 쉬운데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섞어도 될까요? 볼륨, 코러스, 리볼브. 그렇게 세 개가 다 안 어울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이제 프리앰프식으로도 넘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사운드를 그냥 솔리드한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하다가 확 바꾸, 코러스와 확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 좀 약간의 부스팅 해주면서. 아하. 이제 얘네를 딱 입히는 거지. 옷 입히, 색동적으로 입히는 거야. 네. 펜더의 펜더 앰프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세 개 다. 아, 우선 코러스랑 리버브는 꺼보고요. 부스트. 많이 올라간다. 프리앰프식으로 부스팅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코러스를 키면
감사합니다. 자, 리버브 킬게요. 3개 다 켜도 3개 다 켜는 게 제일 낫네요. 그게 딱 묻어 들어가는 입혀지는 그런 사운드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80년대 이제 블루스 톤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의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를 복각하려고 노력한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홀 리버브예요. 굉장히 여기 이 기어에서 이 페달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리버브 노브거든요. 얘는 이제 라이언 아담스가 리버브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자기 사운드를 그런 식으로 개성 있게 만드나 봐요. 그래서 라이언 아담스의 요구에 의해서 있는 만큼 리버브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달라는 만큼. 어우, 이건 뭐 엄청난 리버브. 진짜 물에 젖다 못해서 네. 물속에 잠긴 네. 듯한 소리잖아요, 지금. 코러스 끄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제가 라이언 아담스 라이브를 봤거든요. 네. 이렇게 소리 해놓고 딱 치고 우와 좋다고 막 그러고 있어. 언제도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 근데 아 진짜 좋게 그 되게 큰 라이브 공연장에서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그 영상상의 사운드는. 근데 진짜 리버브를 굉장히 높게 놓고 쓰더라고.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근데 저희 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코러스 살짝 먹이는. 라이언 아담스가 데뷔 앨범으로 헌트브레이커라는 데뷔 앨범을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80년대 스타일의 아날로그 코러스 따뜻한 사운드가 꼭 필요한 앨범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하여 사운드를 냈으니 리버브와 코러스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존 메이어 같은 느낌인 거야. 좋네요. 자 이제 우리 마샬에 놓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를 살짝 먹어볼까요?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좋다. 좋다. 부스트 좋다. 코러스가 살짝 걸린 게 더 매력적이네요. 그쵸. 이게. 이 코러스
데스는요, 뎁스랑 스피드가 이 안에 있는 건데요. 스피드가 높아지면 데스는 약간 줄어들고요. 아하. 스피드가 낮아지면 데스가 더 깊게 머무른다고. 얌전하게 잘 만들었네. 네. 이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사운드 메이킹 확실하게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41만 8천 원이요? 52만 3천 원인데 버즈비에서 41만 8천 원. 옛날에 VCR이 한 50만 원 했으니까 맞나 보다. VCR이 그 비디오 건가요? 예, 비디오 카세트를 우리 이거 맨날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다가. 그렇죠. 그 최고의 고가의 가전제품이었죠. 예. 예전에. 아. 그게 VCR 그래요. 이름값인가? 이름값인가봐. 대단하네요. 네, 우선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볼륨 노브 하나로 굉장히 청량한 볼륨 노브 서킷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톤적으로 볼륨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앰프로도 버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맞아, 점. 맞아. 그리고 코러스 리버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이면서 여러분들의 톤을 80년대 스타일로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가격이 약간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약간 많이 비싸대요. 네. 자, 그런 점 유의하면서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예. 자,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JHS 페달에서 렛 나왔어요. 아, 그거죠. 네. 그 프로코 레트 뭐 이런 걸 뭐 비교하면서 보여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딜레마 천국 님이 쭉 써주시고요. 시네마 천국님이 아니고요. 딜레마 천국. 딜레마 천국님이 네. 자 한우 차돌박이를 넣어도 라면은 라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렛을 아무리 해도 렛은 렛이라는 네, 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의 한 줄평을 네. 딱 써주셨네요. 네, 딜레마 천국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80년대로의 거의 완벽한 복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크 중에 무지개 케이크 있잖아요. 별로 맛없는 거. 네, 안에 되게 달달할 것 같은데 뭔가 밍밍한 느낌의 그 케이크, 무지개 케이크, 바로 그 맛. 이라고 했습니다. 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VCR. 아, 이거 너무 비싸. 라이언 아담스 VCR 40만 원대, 41만 8천 원. 예, 알겠습니다. 예. Yeah. 자, 우리 케이크 때 드디어 케이크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지개 케이크 때 무지개 와인 몇 대? 몇 대는? 7.5 대 7.0. 아, 네. 7.5 대였습니다. 전 생각보다 빈티지하지 않아서 0.5를 더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추석 연휴의 첫 시작입니다. 사실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여행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계획이 있으면 잘 마무리도 잘 하시고 좋은 추석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네. 새해랜다. 해피 추석. 네, 명절 한가위만 같아라. 네. 네.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네. 풍요로운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도 남은 개고생입니다. 네. 예, 저는 어디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